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올한해 강원도에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산불, 태풍 등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빛을 발하는 자원봉사의 힘. 12월 5일 자원봉사자 날을 맞아 강원도 자원봉사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이재호 센터장, 대한적십자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 김광권 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어떤 날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12월 5일은 올해 14번째 맞는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네. 1985년 유엔 총회에서 12월 5일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시 이를 준용하여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원봉사자의 날그 제정 취지는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촉진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2005년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네. 꽤 오래됐네요. 네, 자원봉사의 날이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로 14번째 행사를 맡게 되어 네, 있습니다. 올한해뭐 산불, 태풍, 강원도에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분들의 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날이었기도 했었는데, 강원도 자원봉사센터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땠나요? 네, 정말 올한해 바쁜 한 네. 해였습니다. 작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제 네. 강원 도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드높이는 네. 그러한 그 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자원봉사자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 4월 산불도 동해안 있었고, 네. 산불로 인해서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수월하셨고, 네. 또 10월에는 태풍마저 피해를 입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현장에서 함께 활동했던 그런 바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원봉사자의 날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의 분들을 위한 날인데, 현재 함께하고 계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는 어떠한 봉사단체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는요, 1989년도 11월경에 이제 원주, 춘천, 강릉 3개 지역에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다 지구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중에 원주지구협회는 현재 17개 단위봉사회 한 520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이제 계시고요. 우리 봉사원들이 직업 분포가 이제 상당히 다양합니다만은 주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네. 그리고 가정주부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야에 여러 계십니다만은 그 주부들이 이제 상당히 많으시고 주로 봉사하는 거는 이제 우리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비하여 그 지역이 어려운 그 이웃을 돕는데 네. 그런데 봉사사업인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되셨고,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신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그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우연찮게 이제 그 지인들하고 그 원주 봉사에서 그 시행하는 그 무이천 의료 진료 봉사를 나갔습니다. 저기 의료진로부터 신림예 시작이군요. 네. 황둔 쪽에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내과과 뭐 치과 해가지고 한 6개 분야에 나가가지고 봉사하시는 걸 보고 새로운 또 아주 참신하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발을 들여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0여 년째 계속 이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단체인데, 예. 뭐 지난 4월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소성이나 속초에 큰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았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좀뭐 상황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힘을 좀 보태 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그 강원도 그 동해안 산불, 네. 그러니까 4일 그 인제를 시작으로 고성, 속초, 강릉 동해에
큰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3만 그 700명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피해를 입었던 그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셔서 4,473명의 실인원이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실제로 18,270명의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자원봉사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이재민 지원이라든지 급식 급수봉사, 피해 가구 지원, 그다음에 의료 지원, 농가 지원 이런 활동들을 해서 그 이재민들이 희망에 갖고 복구하는데 큰 힘이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산불 지역을 다녀오셨다고 좀 들었는데 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저희는 그 급식 봉사를 이제 다녀왔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제가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주민들이 이제 모여 계신 데 가서 아침, 점, 저녁 식사 이제 세 번을 저희가 이제 급식 봉사를 했었는데 네. 그 다른 먼 지역에서는 이제 그 점심하고 저녁을 했고 아침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속초 양양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요. 저희들은 그 차량 그때 원지 봉사에 갔을 때는 차량 6대하고 우리 회원이 27분인가 가셔가지고 그 피해 주민들이 주로 모여 계신 데가 거의 이제 집이 화재가 나가지고 뭐 모일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이라든가 그런데 저희가 급식을 가져가서 그분 드실 때 드시고 나서 그를 다시 수거해 가져와가지고 그 설거지도 하고 다시 이제 그 저녁 그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저녁까지 해드리고 봉사를 하고 마치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느낀 점은 이제 그 산불 지역이 워낙 광범위했었고 그쵸. 또 그래서 또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좀 더 타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래 앞으로는 그 산불 예방 그런 것에 대해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런 그 화재가 다시 일어나서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의 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복구가 좀 그래도 빨리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산불에 이어서 이런 재앙은 왜 그렇게 또 같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태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풍 때문에 또 한 번의 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의 피해 지역을 찾아서 도움을 주셨다고요. 네, 네. 지난 4월 그 산불 피해로 인해서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다시 번에. 태풍 그 타파로 그렇죠. 인해서 네. 다시 그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그 실망을 했을 때 또 전국 지역의 그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삼척과 동해 강릉 지역을 찾아주셔가지고 그 피해 주민들의 그 토사 제거라든지 침수 가옥 정리를 비롯해서 급식 급수 농가 지원까지 해주셔서 이재민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희망을 북돋아서 재기에 그 활용하는 그런 힘을 주신 분들이 바로 전국의 자원봉사자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지금에 좀 복구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수상을 하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어떤 수상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수상은 상당히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제가 또 기억에 남고 또 소중한 것은 네. 그 봉사 시간 1만 시간이라는 그 총재 표창했습니다. 만 시간이요. 네, 그 네. 만 시간이라는 저 표창은 꾸준하게 이제 30년 이상 활동해야지만 그 받을 수 있는 상이고요. 그쵸. 그리고 원주에도 한 10분 정도, 강원도 전체를 해더라도 한 100여 분 정도 될까요? 좀 뜻깊은 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최우수 그 단체로도 시상도 받았고요. 또 12월 10일 날 그 동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그것도 수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올 한해 뜻깊은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또 이렇게 만 시간의 수상을 또 달성을 해주셨는데 뭐 또 이색적인 이력을 좀 살펴보아 하니 세계 6대 마라톤 대회 완주라는 그런 색다른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참가하면서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좀 느끼신 점이 있으시다고요? 예, 네. 제가 2006년도 이제 보스턴 마라톤을 시작을 해서 네.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그 시카고
보스턴, 뉴욕, 베를린, 런던, 동경 마라톤을 뛰었는데, 미국과 유럽에서 봤을 때그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남을 위하는 그런 봉사활동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또 남을 위하는 봉사를 이렇게 이어서 한다는 그런 것이 이제 부러워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국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네. 이러한 그 초등학생들이 그 자원봉사 10회를 하거나 또는 자원봉사 20시간을 했을 때에 자원봉사 그 대장 인증 메달을 수여하고 또 네. 인증서를 줌으로 인해서 자원봉사가 어려서부터 또 중고등학교 사회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하나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네. 뜻깊은 또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네. 강원도 자원봉사 센터장으로서 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많은 활동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고 좀 뜻깊은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뜻깊고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만은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릴 수 우리 평창을 있었던, 네.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이 자원봉사자 17,000여 명, 강원도 자원봉사자 그 1,400명 약 2만 명이 근무를 했는데, 정말로 교통과 숙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맡은 바를 다 해서 그 세계적으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주 훌륭한 대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 동계올림픽 당시에 자원봉사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것들이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꼽으셨는데, 회장님께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시면서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은가요? 그 자원봉사 뭐 기억에 남는 일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최근에는 그 어려운 그 가정을 도운 집수리 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집수리 봉사가 이제 저희들 그 회원들이 이제 그 직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이제 어려운 일들 많은데 지붕 개량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 보일러 교체 또 아니면 그 싱크대 교체라든가 뭐 하여튼 겨울을 나는데 우풍 때문에 좀그 어려운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의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집을 갖다가 저희가 우리 봉사자들이 재능 기부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그 느끼는 거 그러면 그 분들이 이제 다시 집술이 된걸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뭐 오는 10일에는 도내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가 좀 계획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019 강원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12월 10일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네. 이 행사는 한해 동안 도내 전역에서 이웃사랑에 헌신하신 자원봉사자다 분들과 모시고 한 해를 뒤돌아보며 격려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시상하는 그런 뜻깊은 대회입니다. 시상식 외에도 각종 축하 공연과 자원봉사 활성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 대회 이후에는 시군별로 각자 그 자원봉사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도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그 자원봉사 그 활성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또 역량 강화라든지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또 인정 강화에 이러한 그 역점적인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네. 특히 저소득층 그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은 강원랜드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4년째 그 시행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어려운 그 이웃 또 에너지 빈곤층들에게 좋은 그 사업을 시행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월드비전의 후원을 받아서 그 어린이 그 빈민층 가구의 빈민층에 대해서 그 집 환경 그 개선 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한 호평을 받는데 이러한 거에 주안점을 두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뭐 30년 넘게 좀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꾸준히 봉사 활동을 이어오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께서 자원봉사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뭐 별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제 제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고 네. 또 남을 돕다 보면 그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의 뭐 기뻐하는 모습이나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뭐 저는 힘이 더 나죠. 그리고 올 한 해 마지막에 지금 저희가 김장공무장에서 얻었던 점이 올해 배추값이 좀 올라가지고 좀 어려움 겪었습니다만 네. 우리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작년 못지않게 큰 성과를 내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진짜 봉사는 자기 만족이고 또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네. 의미로 좀 봉사활동을 계속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좀 하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있죠, 예.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자원봉사라는 거는 이제 그 뭐 특별한 분이나 뭐 재능 있는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 사실 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도 처음 하기 어려운 거지 처음 그 시작만 하시게 되면 그 봉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지금 원주 시내에도 한 500여 종류의 그 자원봉사들이 있거든요. 네. 둘러보시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워낙 네. 예, 그래서 진짜 우리 봉사하면서 느끼는 행복 그런 게 아마 우리 원주라든가 시민들이 그 행복을 느꼈을 만한 그런 바람이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고 봉사는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끝으로 뭐 올 한 해 재난재해 현장을 비롯해서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곳에 애쓰신 좀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우리 강원도에 등록되어 있는 39만 9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 네. 한 해 동안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자원봉사자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강원도 자원봉사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 많은 도민들이 봉사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이재호 센터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원주지구협의회 김광건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